네, 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예. 자,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네. 해외는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먼저 상황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좀 이제 그 바뀌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고요. 네. 글쎄요, 뭐 이거는 뭐 의료진들이나 정부에서 판단하는 일이지만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좀 보는 거죠, 저희는. 영국에서 16세 이상 국민 80%가 백신 2차 접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7월 19일이죠. 지금으로부터 한 2달 전이죠. 자유의 날을 선포했고요. 해외 입국자 대상으로 EU에서 승인된 백신을 접종한 완료자에게 격리 의무를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적용이 선택입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 들었지만 지금 뭐 코리안 더비라고 곧 열리잖아요. 네. 손흥민 선수랑 황희찬 선수. 거기 보시면은 아무도 안 쓰고 있거든요. 영국 축구 보시면 아무도 안 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위드 코로나 시대의 어떤 대표적인 부분이죠. 메이저리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이제 백신 치료제에 굉장히 몰입이 되었던, 과몰입이 됐어요. 그 왜 그랬냐면 백신 치료제를 만들어야 되니까 연구진이 다 글로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그 전에 화두는 뭐였냐면 암 정복이었잖아요. 우리 제약바이오 그 회사들이 앞다투어 개발하고 있던 것들이 전부 무슨 면역항암제, 그다음 4세대 항암제인 대사항암제, 아니면 면역항암제에 적극적이었던 그 앞에 무슨 저기 막 붙은 것들 있잖아요. 앞에. 그런 것들이었는데 갑자기 화두가 코로나19 치료제로 다 가면서 연구진도 다 글로 갔고 그리고 학회가 다 중단됐잖아요. 예. 학회들이 원래 1년에 굵직한 게 4~5개가 열리고 그 4~5개가 열리는 한 달 전쯤에 다 포스터나 초록이 공개되면서 그때부터 어떤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온라인으로 열리니까 아무리 온라인에서 뛰어난 게 발표가 돼도 그게 라이센스 아웃이나 기술 수출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것도 스킨십이 중요하기 때문에 호텔이라던가 뭐 컨퍼런스 룸에 잡아놓고 핑거푸드를 먹으면서 서로 명함 교환을 하면서 호텔방을 들락날락 하면서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죠.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위드 코로나가 이게 열린다? 그럼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같은 경우에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만드는 회사들이 끝까지 갈 동의는 잃을 수도 있어요, 지금. 끝까지 갈 동의를 잃어버리면 그냥 이제 공익적 목적밖에 안 남는 거예요. 공익적 목적이라던가 아니면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 K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목적이 이제 바뀌어버리는 거죠.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 지나버리니까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어차피 세금으로 밀어주기로 했으니까 이게 나오면 역사에 남는 거잖아요. 역사에 남던가 아니면 뭐 그런 거죠. 그걸 포기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다시 제약업종의 본업이라던가 그 전에 이루어졌던 화두라던가 아니면 이제 다시 학회가 열리면서 그 전에 논의가 됐던 그런 부분들, 그런 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쪽에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왔다, 지금 시점이.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 이제 그룹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사실은 코로나 시대에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사실은 좀 정반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주목받을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까? 네, 이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완전 피해주죠. 셀트리온 그룹이 이렇게 피해를 볼 수가 있을까? 레키로나주를 만들었는데 왜 피해를 보나? 지금 다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네. 레키로나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이자, 그렇죠? 신약이잖아요. 네. 근데 레키로나주가 지금 실적이 2021년 2분기가 영업이익이 1,632억이 나왔는데 작년 2분기에 셀트리온이 영업이익이 1,818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업이익이 오히려 축소됐죠. 네. 그러니까 다들 기대하고 있었잖아요, 원래. 레키로나주가 만들어졌는데 이 레키로나주는 그 치료제로서의 그 어떤 유럽이나 미국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지금 다들 셀트리온 주주분들은 기대를 했고 그리고 뭐 지금 백신이 워낙에 화이자, 모더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얀센부터 시작해서 노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다 나왔지만 백신이 게임 체인저라고 처음에 했잖아요. 근데 네. 계속 이제 변이가 나오다 보니 그러니까 원래는 치료제 백신은 궁합을 맞춰서 가는 거잖아요. 독감을 보시더라도 아시다시피 독감 백신을 맞은 다음에 만약에 걸렸다. 돌파 감염이 나오던 아니면 독감 백신을 안 맞아서 걸리던 겨울철 되기 전에 많잖아요. 이제 무료 영유아나 뭐 이런 노년층은 무료고 4가도 이제 무료 되잖아요. 3가에서 4가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걸린다. 그럼 타미플루로 치료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치료자의 백신이 완벽하게 있기 때문에 독감에 대해서는 지금 뭘 안 하고 있는 거죠? 독감에 대해서 마스크 쓰라고 하나요? 아, 물론 예방으로 마스크 쓰라고 하죠. 강제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독감은 치료자 백신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코로나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레키로나주를 비롯해서 뭐 이런 치료제들 그런 것들이 이제 궁합을 맞추기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뭐 화이자 모더나가 이걸 끝내지 이 상황을 끝내지 못하니까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이다 또 이렇게 들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레키로나주가 큰 역할을 할 줄 알았더니 큰 역할을 못해서 그 뭐 그 주주 게시판에도 그때 올라왔잖아요. 주주 게시판인가 어딘가 전화를 해가지고 막 물어본 거죠. 왜 레키로나주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히 하십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셀트리온 측에서는 이건 소홀히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처음부터 사실 공익적 가치의 목적으로 만든 건데 이게 캐시카우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우리도 열심히 할 거다. 지금 이제 차차 해나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셀트리온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열심히 안 하는 걸로 보였나 봐요. 네. 레키로나주를 열심히 왜 안 하냐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레키로나주에 너무 그 핀트가 맞춰져서 그게 그러니까 뭐 그 어떤 셀트리온의 미래에는 기업 가치에는 좋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코로나19 시대의 주가에는 그게 악영향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핀트가 레키로나주에 맞춰준 것 자체가. 그게 오히려 레키로나주에 맞춰지지 않았다면 후속타가 많이 셀트리온은 매년 하나씩 시밀러들이 출시되는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이 살아있거든요. 근데 코로나19 시대에 워낙에 우리나라 그 제약바이오 업체의 대표주자로 떠올랐고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이제 그 시가총액이 넘어서야 한다는 그런 논리들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동인을 레키로나주가 할 줄 알았더니 못했으니까 그 실망감이 오히려 네. 주가에 발목을 잡았다 이게. 네. 근데 지금 위드 코로나로 되고 뭐 치료제 쪽이 약간 핀트가 넘어가갖고 다시 원래 본업인 아까 제가 항암제를 얘기했지만 셀트리온의 주력은 시밀러이기 때문에 시밀러 쪽으로 다시 온다면 오히려 그 눌렸던 부분 튀어오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래서 좋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멘텀을 얘기 드리자면 유플라이마가 이제 나오잖아요. 지금 이거 하나 보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약입니다. 2019년 에브비의 휴미라죠. 에브비의 휴미라. 에브비의 휴미라가 제일 많이 팔렸고요. 머크의 키트루다가 2등입니다. 근데 예. 휴미라가 키트루다의 2배가 팔렸어요. 아, 네.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휴미라예요. 근데 그 휴미라의 바이오 시밀러가 유플라이마죠. 지금 뭐 램시마, 그리고 트룩시마, 그리고 뭐 그 허주마 이 3대 그 바이오 시밀러는 바이오 시밀러의 3대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성장을 했잖아요. 물론 이게 항상 유럽이 조금 더 유하고요. 그래서 유럽 시장을 먼저 공략하고 미국 시장은 허주마나 이런 것들이 뚫고 들어가기가 힘들어갖고 아직 미미해요. 근데 이제 유럽이나 미국 뭐 이런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름을 알렸잖아요. 오리지널이 특허가 만료된 다음에 제일 먼저 바이오 시밀러를 내놔서 그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을 썼는데 그게 먹혀서 지금 이 3대장을 구축했는데 이제 4대장으로 올라설 수 있는 이게 출범을 하는 거죠. 출범을 네. 했죠. 거기다가 이번에 나오는 유플라이마의 오리지널 약인 휴미라는 세계에서 제일 많이 지금 아까 전에 2019년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2020년에도 1위예요. 휴미라가.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의 바이오 시밀러이기 때문에 시장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도 지금 3분기에 그러니까 2월 달에 2월 달에 먼저 허가가 됐어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염증성 장질환 건선, 이게 휴미라가 보유한 적응증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유플라이마가 적응증에 대해서 모두 판매 허가를 획득했어요, 일단. 그러면 이제 휴미라에 그 대적할 수가 있겠죠. 휴미라보다 싸니까, 바이오 시밀러는. 그리고 8월 달에 독일 런칭을 시작했어요. 보통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유럽에서 마케팅을 하고 판매 허가 획득을 할 때 독일이나 영국 먼저 선진국을 먼저 그 허가를 받거든요. 네. 독일 런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8월 달 기점으로 이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리고 좀 더 활발해지고 이러면 더 허가 지역에 빨리 늘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유플라이마가 기대가 되고 그리고 램시마 SC 이거죠. 램시마 IV의 제형을 변경시킨 SC 제형. 이게 편의성은 다들 인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IV는 정맥 주사라서 간호사한테 가서 병원 가서 맞아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병원 가길 꺼려하니까 집안에서 맞을 수가 있는 이 피하 제형인 SC 제형. 이게 성장성이 부각되겠죠, 이제. 2019년 11월 달에 얘는 유럽 허가를 받았고요. 2020년 7월 달에 성인 대상으로 한 모든 적응증에 대해서 판매 승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020년 9월부터 이것도 마찬가지죠. 영국, 독일을 기점으로 판매 시작했어요. 모든 적응증에 대해서 램시마 SC 판매 시작했고요. 2021년 1분기에는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포르투갈, 핀란드 늘렸죠. 그리고 북미 지역, 항상 이 순서예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마케팅하는 게 셀트리온 제약은 국내에서 하는 거고요. 예. 북미 지역에 2021년 1월 달에 캐나다 허가를 받았고 6월 달부터 판매 시작됐고요. 이 미국 3상 임상 및 허가 신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판매 지역이 이미 다 늘어난 상태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허가 신청을 준비 중이다. 램시마 SC가 또 이게 지금 올라오겠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못 올라왔던 부분이에요. 올라오겠고, 그리고 임상 3상이 진행 중인 바이오시밀러 지금 대기 중인 것만 해도 5개입니다. 지금 임상 3상이요. 예. 물론 바이오시밀러라고 해도, 그렇죠? 물론 신약이 아니고 바이오시밀러라고 해도 임상 3상이라는 단계는 끄트머리 단계이기 때문에 빠르죠. 결장 직자감 치료제 CT-P16, 이거는 아바스틴의 바이오시밀러고요. 천식 및 만성 두드러기 치료제 CT-P39, 이건 졸레어의 바이오시밀러예요. 예. 골다공증 치료제 CT-P41, 이거는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고요. 당뇨병성 황방부종 치료제 CT-P42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예요.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CT-P43, 이건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입니다. 자, 바이오시밀러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것들 보시면 아바스틴, 졸레어, 프롤리아, 아일리아, 스텔라라 전부 블록버스터급이에요. 블록버스터급. 블록버스터급 약이 죄다 특허 만료 기간이 지금 다다르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게 신약이 나오기 힘들다는 게 10년, 15년 전에 나온 신약이 지금 다 특허 만료가 되고 있고 지금 최근에 개발된 신약은 없어요. 신약 개발이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나왔던 신약들은 특허 만료 기간이 다가오고 최근에 개발된 신약은 없어요. 그럼 셀트리온 같이 바이오시밀러 유사한 약을 복제약을 만드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예요. 새롭게 등장한 신약은 없죠. 근데 이미 특허가 만료돼서 바이오시밀러 얘네들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미 출시 준비를 하고 있죠. 여기다가 예를 들어 램시마 SC처럼 이런 것들 제형 변형한 거는 바이오 베터로 허가를 받아. 바이오 베터.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는 싼 약값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바이오 베터는 거의 신약급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오리지널 약보다 더 비싸게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램시마 SC라는 게 성공을 거두면 뒤에 들어오는 바이오시밀러도 결국에는 변경을 할 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경구용으로 변경할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 이 IV 제형으로 맞던 거를 SC 제형이나 경구용으로 막 바꿔버려요. 그러면 그걸 먼저 바꾸면 그걸 바이오 베터라고 인정을 받아요. 바이오보다 더 낫다 해서 베러예요. 그래서 더 나은 거를 인정을 받을 이 기술력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모멘텀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오히려 레키로나주가 방해를 한 거예요, 이거는. 레키로나주가. 저는 레키로나주 별로, 그러니까 뭘 잘 되면 좋은데 레키로나주 안 돼도 상관없어요. 셀트리온은 원래 모멘텀이 많은 회사고 원래 이게 포텐셜이 너무 큰 회사였는데 이 레키로나주로 오히려 핀트가 맞춰지는 바람에 레키로나주 안 되네? 그래서 2분기에 피해를 봤어요, 오히려. 코로나19 때. 그러니까 피해본 거 제대로 돌려받아야죠, 지금. 그래서 유플라이마나 램시마 SC 이게 쌍두마차고 임상 3상 진행 중인 바이오시밀러 이거 적어도 1년에 한 개는 나올 거든 한 개는 나올 거예요. 한 개씩은.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대기 중이에요. 그럼 이게 3대장이라고 불리웠던 램시마, 허주마, 그리고 트룩시마 여기다가 계속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4대장, 5대장, 6대장, 7대장, 8대장 돼요. 그럼 예를 들어 이게 막 7대장, 8대장이 돼 버리잖아요. 이게 바이오시밀러가. 그럼 이제 이 캐시카오를 가지고 얘는 신약 개발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아예. 네. 그리고 일본의 닥케다라는 회사를 인수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셀트리온은 뭘 하고 있죠, 지금? 바이오시밀 원래 처음에 뭘로 시작했나요? 원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하던 그 회사 그걸로 시작했잖아요. 대규모 네. 생산으로 시작해 가지고 지금 이 바이오시밀러 뭐 3대장, 4대장, 5대장 간 다음에 그다음에 종합 제약회사로 발돋움하는 거예요. 그럼 종합 제약회사로 발돋움했을 때의 가치는 지금 바이오시밀러 3대장 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가치와는 다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셀트리온은 어떻게 보면은 몇 년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죠. 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레키로나주한테 고마워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막 레키로나주 왜 열심히 안 팔아요? 레키로나주는 왜 우리나라한테 신약을 받았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저렇게 홀대를 받죠? 우리 이거 미국, 유럽으로 나가야겠네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K치료제에 대해서 홀대하시니까 그런 볼멘 소리들이 오히려 이 주가에 눌린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되게 좋은 기회가 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예. 지금 굉장히 볼멘 소리가 그거 해봤자 안 먹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안 먹히니까 어차피 주주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싸게 살 기회를 줬다 생각하고 사는 거죠. 예. 본격적인 이제 매출 확대가 기대가 되는데요. 방금 전에 이제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한전이 4분기 전기요금을 이제 8년 만에 인상을 했는데요. 1kW당 3원을 인상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전이 4분기 전기요금을 8년 만에 인상했습니다. 1kW당 3원 인상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셀트리온은 또 하반기 하나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지배구조 개편인데요. 이 지배구조 개편도 아무래도 좀 주가 상승이 좀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레키로나주를 공익적 가치로, 그러니까 원래 서정진 회장이 그 전에 있을 때부터 네. 그 얘기를 했던 것부터가 거기서 약간 캐치를 했었어야 되지 않았나. 예. 왜냐면 이거를 선제적으로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한 이유가 물론 레키로나주가 나와가지고 정말 단 한 번의 게임 체인저로서 백신이 못하는 부분을 싹 다 해가지고 싹 다 치료해서 이 코로나19를 종식하는 것, 그것도 목적이었겠죠. 네. 하지만 제일 큰 목적은 처음에 뭐였냐면 그 다 처음에 공익적 가치로 나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서정유 회장님 마지막에 그 정점을 찍고 나가셨어요. 나가셨고 그 후계 구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가지고 이제 그 합병을 통해가지고 새로운 회사로 탄생하는 거, 그거에 어떤 커다란 주춧돌을 놓고 나가셨잖아요. 예. 나가셔서 뭐 다른 이제 새로운 인생을 제2막을 하신다고 나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멘텀을 던져두고 나가신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 말했듯이 위드 코로나 시대가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같이 본업에 중점을 했을 때, 본업에 중심을 했을 때 있는 회사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본업이 아무것도 없는 회사였는데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만든다고 딱 어떤 약간 옷 끝에 걸려가지고 올랐던 회사들 있잖아요. 네. 그 회사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만약 위드 코로나 오고 코로나19 종식되면은 그 모멘텀이 하루아침에 신기루처럼 사라지면서 주가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코로나19가 지나고 볼 수 있는 본업 덩어리가 너무 큰 이 셀트리온 같은 회사는 그 코로나19 치료제가 싹 다 지워진 다음에 딱 돌아서고 딱 봤더니 너무 큰 게 있는 거죠. 근데 거기 합병 이슈가 있네? 그럼 그 합병 이슈가 무슨 역할을 하냐? 그 신기루 같이 싹 다 지워지고 막 흙을 지우면 갑자기 글씨가 나와. 그런 거 같잖아요. 예. 흙을 손가락으로 빡 팠더니 황금 글씨가 딱 나와. 그게 셀트리온이에요. 근데 그 3사 합병 이슈가 그 움직일 수 있는 트리거 역할을 해주겠죠. 3사 합병 이슈가 딱 던져졌을 때 뭔가 탄력을 더 주는 이슈가 되겠죠. 그게 하나가 남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유플라이마나 램시마 SC 이게 3분기부터 유럽, 북미의 막 그 판매 국가를 넓히거나 출시가 돼가지고 막 실적을 올리잖아요. 그 긴가민가한 순간에 3사 합병 이슈가 딱 던져지는 순간 그 파괴력이 탄력이 확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예. 2017년도 그리고 2020년도 이런 모습이 아마 2021년 말이나 2022년 초에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 규칙이 지금 생겼거든요. 규칙이.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런 네. 것들이. 지금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나오면 35만 원 가겠죠. 네. 예. 그런 모습을 기대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몇 년 만에 셀트리온 그룹주를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투자 전략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20개월선의 중요성이 여기서도 나오고요. 네. 물론 NC소프트처럼 만약에 유저들의 신뢰를 잃어버리면은 거기가 무너지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네. 자, 지금 너무 유사하죠. 자, 여기까지 진짜 유사하죠. 네. NC소프트가 10개월선을 깬 다음에 다시 반등을 살짝 줬을 때 10개월선이 지지선에서 저항선으로 바뀌면서 무너졌죠. 여기서 네. 자, 지금 셀트리온 보세요. 거의 지금 유사합니다. 20개월선까지 갔는데 반등을 했는데 10개월선이 지금 저항이 됐어요. 네. 그렇죠? 만약에 이게 셀트리온도 만약에 소비자의 신뢰를 잃거나 모멘텀이 없는 경우라면 이게 무너져서 여기서 시세가 박살이 나겠죠. 이게 지금 모습이 아주 네. 유사하잖아요. 지금. 유사하네요. 자, 근데 저는 네. 그 가능성보다는 여기서 페이크를 주고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입니다. 지금 셀트리온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키로나주라는 데에 핀트가 너무 맞춰지고 왜냐면 아니 왜 그런지 알겠어요. 왜 그런지 알겠어요. 왜냐면 언론이 전부 코로나19로 도배가 되고 코로나19로 제가 일상생활을 살다 보니 예. 너무 간절하고 레키로나주가 나왔으니 셀트리온 회사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으니 완전 킬러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딱 들 수밖에 없어요. 인간 인상. 들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네, 그렇죠. 들 수밖에 없는데 예. 그게 너무 그쪽으로 완전 매몰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로 재미를 못 본 게 오히려 기회가 된 거예요. 지금 제가 보니. 재미를 못 봐서 주가의 기술적 흐름도 이렇게 됐어요. 근데 3, 4분기 때 가면 이 커다란 것들이 다가오거든요. 그리고 3, 4합병 이슈가 여기서 도와주게 되면 이 10개월 선을 돌파하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2017년과 2020년. 그래서 저는 20개월 선에서 지금 이 비비고 있는 이 가운데서는 20개월 선의 이 근처에서 강력한 저점 매수의 기회가 왔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게 막 30만 원 넘어서 가지고 이제 막 갑자기 셀트리온이 와 역시 바이오 시밀러의 최강자고 바이오 시밀러에서 이제 한 단계 레벨업해서 종합제약회사로 가는 막 이러면서 막 장밋빛 전망 나오면서 막 목표가 막 50만 원, 60만 원 다시 올리는 그 순간이 온다. 그 순간에는 이미 30만 원, 40만 원 가 있죠. 그럼 그때 이제 막 아우 20만 원대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20만 원대는 너무 매력적인 가격이다. 아, 네. 물론 20만 원 초반이냐 20만 원 지금 중후반이냐 그게 갈릴 수 있지만 어쨌든 정확히 얘기하면 20만 원 중반 이상인데 네. 27만 원대는 너무 매력적인 가격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강력히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3분기, 네. 4분기와 내년 초를 배팅을 해가지고 이제는 전환해서 이런 회사들 있죠. 제가 오늘 제약회사는 또 딴 데 얘기를 드리겠지만 바이오 업종에서 가장 지금 피해를 본 셀트리온하고 전통적인 제약회사에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을 전혀 안 하고 항암제 개발에만 몰두했던 그런 회사들 있죠. 지금 연말에 계속 학회가 있어요. 학회가 예정 중이고 9월달, 11월, 12월. 그런 모멘텀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그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 예. 마지막으로 다시 바이든 얘기해드릴게요. 화이자 찾아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지나면 이젠 항암제다. 예,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제는 그 바이든 대통령의 말에 조금 우리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 피해를 봤던 셀트리온 그룹주가 오히려 저가 매수하기에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